반평생 기타만 쳐온 중견 기타리스트 정성화입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야, 이 대박이다. 사람 생각보다 뻔뻔하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중견 기타리스트 정성화 씨 모시고 같이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평생 기타만 쳐오셨어요. 그렇죠. 네, 같이 늙어가는 기타리스트 정성화 씨입니다. 그렇죠. 아, 야, 오늘 성하 정 시그네처 모델로 네, 마지막 시간까지 열심히 리뷰해주고 계신데요. 지금 이제 성하 씨가 정말 농담처럼 우리가 얘기했지만 정규를 벌써 이제 7집까지 그렇죠. 준비를 하고 6집까지 내시고 7집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실제로 반평생 기타를 치셨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 거짓말이 연주한 아니죠. 그 10년의 시간이 정말 우리가 그 연주한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기타 뭐 몇 년 쳤어라고 했을 때 뭐 명엄 씨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제 친 기간이 있지만 프로로서 활동했던 그렇죠. 기간은 그 뒤에 몇 년 이렇게 그렇죠. 나뉘잖아요. 근데 성화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데뷔하자마자 프로가 된 네, 네, 셈이나 다름 없었으니까 그 연주했던 활동이 전부 다 프로로서의 활동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진짜 중견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좀 과언이 아니지 않나? 제 학생들이 네. 그 유튜브를 보면서 제 성화 분을 보면서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요. 얘는 밥 먹고 다 기타만 쳐. 얘는 밥 먹고 기타만 치는 거지. 그치. 근데 아까 우리가 다 알았죠. 네, 할 거 공부 미리 새벽에 일어나서 하고 기타 치고 하루 일과 마치고 기타 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뭔가 그런 천재들을 보면서 얘는 밥 먹고 기타만 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약간 그 범인들의 자기 위안이 아닌가? 그러면서 계속 찾아봐요. 그러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아유 밥 먹고 기타만 치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계속 찾아봐.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말 중견 기타리스트로서 네, 한국을 대표하는 기타리스트로서 계속해서 왕성한 활동하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앞으로의 뭐 활동 계획이나 뭐 앨범, 공연 및 그런 좀 공지해 주실 만한 정보가 있으시면은 그렇죠. 이 자리를 네, 빌어서 한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일단 정규 7집 준비하고 있고요. 네. 네. 이번 앨범은 커버 앨범으로 오 네, 커버 앨범이에요? 네, 제 편곡들을 실은 정규 앨범이 될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마 5월쯤에 네, 나올 거라 생각하고 있고 커버는 뭐 기존에 뭐 팝이나 가요 쪽인가요? 아니면은 좀 재즈 스탠다드 곡도 재즈 있고요. 스탠다드? 네, 오 이제 대부분 좀 오래된 히트곡들이나 아, 네, 그런 재즈 스탠다드를 중심으로 편곡을 네. 해서 내려고 합니다. 좋다. 네, 이거 뭐 굉장히 성화 씨의 특기 분야 중에 하나잖아요. 네, 편곡하는 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3월에 일본 투어가 있고, 야. 네, 또 4월에는 초반에 중국 갔다가 이제 말에 말레이시아 투어가 또 있어요. 야. 그래서 네 그런 식으로 올해 쭉 해외 공연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고 동남아 순회 공연을 실제로 실제로 네, 동남아 순회 공연 하고, 하고 계시고요. 네, 야 이거 반평생 기타 친 중견 기타리스트 동남아 순회공연 일맥상통한 어떤 아재의 기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재의 기운이 있어요. 같이 괜찮으라고 있어요. 네. 어떻게든 묻어가고 싶어서. 네, 성화 씨는 저렇게 말고 곱게 늘게. 야. 네. 바라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에도 저희 또 버즈비 식구들이 네 응원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시간 시그네처 모델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가격 370만 원. 이야 yeah. 거의 뭐 국내 기타리스트들의 시그네처로서는 최고가가 아닌가 네. 네, 생각이 드는데요. 무시무시한 가격이네요. 네. 이거 뭐 팬심으로 사기에는 너무 가격대가 높아요. 보통 시그네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팬들이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많죠. 네. 근데 야 이거는 내 팬심은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할 수 있는 네. 하나의 그런 굉장히 무서운 그런 시그네처나 생각이 드네요. 전장 102cm에 그리고 그랜드 콘서트 쉐입인데 성화 씨한테 이게 굉장히 좀 딱 몸에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네. 어쨌든 이게 결국엔 정성화 시그네처고 성화 씨가 직접 이 스펙 구성에 대해서 의견을 많이 내셨을 거기 때문에 다 살펴보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AAA 유러피언 스프루스탑 올라가 있고요. 인디안 로즈우드 역시 AAA 넥목재에 마호가니 사용되어 있고요. 지판이 에보니입니다. 네. 네. 마호가니도 아주 결이 참 곱고 예쁜 색상의 마호가니가 올라가 있습니다. 뒤쪽에 로즈우드는 이건 이제 유광 아니고요. 유광 네. 세틴으로 나무의 결이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느낌의 고급스럽습니다. 네, 외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쪽에 스프루스도 거의 백색에 가까운 네, 네.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고요. 네, 쉘러 M6 크롬 로즈우드 버튼의 헤드머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43mm 너트 너비에 650mm 스케일 길이 LRBX 앤썸 픽업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성화 씨한테 아까 잠깐 물어본 바로는 드레드넛보다는 이 그랜드 콘서트나 또 OM 바디가 이게 착용감이 좋아가지고 그렇죠. 더 선호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 들었는데 나머지 이런 스펙에 대한 부분은 어떤가요? 로즈우드나 뭐 마호가니 그 중에 뭐 바디의 선호도가 있다면? 네, 저는 이제 거의 로즈우드를 많이 선호하는 로즈우드. 편이라서 나우 비슷한 네. 아, 그 성향이 비슷하시네요. 네. 또 이게 또 되게 무난한 조합이잖아요. 그렇죠. 스포츠의 로즈우드가 네, 이게 무난하면서도 제가 제 취향으로 가장 소리가 좋아가지고 네, 이런 목재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 줄은 뭐세요? 엘릭서. 엘릭서. 네, 네, 줄은 엔더서시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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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포 브론즈 네. 같은 거 쓰는구나. 네. 그렇죠. 거의 돈 주고 사 쓰시죠? 네? 그런 얘기를 왜 하세요? 나한테 왜 그래? 저도 돈 주고 샀으니까요. 부러워서 그래요, 왜? 그렇습니다. 네, 포스포 브론즈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네. 성화 씨의 그런 개인 취향이 듬뿍 묻어 있는 기타 스펙 같이 보셨고요. 그리고 신체 검사. 이게 또 이 무게 대전에서 유리한 게 자기 기타인데 무게 더 잘하지 않을까 우리보다? 자기 기타인데. 네, 113에요. 9프렛 여기인가요? 밑에요. 네, 여기요. 네, 돌려볼게요. 70 위에 좀 더 위에. 그렇죠. 6이요. 76. 네. 113에 76. 확실히 전부 들다 이거 되니까 완전 가볍다. 네. 3승을 과연 하실 수 있을지.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유일하게 1승을 챙기는데 그게 정성화 시그네처럼 그것도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한번 맞춰 보죠, 우리가. 알겠습니다. 네. 자기 무게 기타를 처음으로 달아보는 그 정도 가지 않을까? 아니야. 평균 내주세요. 어, 알았어요. 평균으로 할게요. 평균 내주세요. 평균으로 합니다. 알겠어요. 자, 이거 이기겠다고. 자, 과연 아재들의 취미는 계속될 수 있을 것인가? 네, 무게 몇 대 몇? 838. 어허. 98. 9883. 98이나. 그렇게까지 안 무거울 것 같은데. 98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나는 88 예상했는데. 우와! 미치겠다. 네, 전패했습니다. 전패. 78? 78은 무슨 무게 재지마 이제. 야. 첫 번째 판만 내 거 들었어도. 그러면 한 판이라도 이겼을 그러니까. 텐데.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말 들었던 이지경 됐잖아 지금. 지금 계속 부르고 싸우자는 거 뭐야? 참네. 자, 그래서 몇 킬로였죠 지금? 몰라. 2.03. 2.03이었어? 아, 그래요? 2.03이었어요? 다시 한번 재봐. 아, 진거에만 지금 집중해갖고 2.06. 네, 2.06. 네, 성화 씨가 다 맞추신 관계로 3연승을 하신 관계로 아메리카노 두 잔에다가 베스킨 라빈스 쿼터. 네, 그리고 피자 세트까지. 네. 세 개 선물을 다 가져가시고 그거 다 공짜잖아요 지금. 그죠? 기타 공짜고 스트링 공짜고 그죠? 이거 다 공짜잖아. 아, 부럽다 이런 인생. 그러니까. 아 나. 네, 아 무게까지 다 맞추셔가지고 상품도 다 쓸어가지고 야 좋겠습니다. 네. 저 짠 거 아닙니다 이거. 네, 네, 그럼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저희 마지막 시간 정성화 시그네처는 역시 정성화 시그네처였다. 그렇죠. 자기 기타의 무게를 네, 잘 알고 있다. 뭐 이런 결론을 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펙까지 다 살펴봤고요. 사운드 바로 모니터 해볼게요. 네, 그 스트로크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나 블루즈우드인데 의외로 마호가니 사운드가 섞여 있는 것 같은 이 느낌이 드네요. 이게 약간 저게 아니라서 그런가? 무광이라서. 이렇게까지 색상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텐데. 근데 생각보다 되게 목가적인 느낌이 나요. 난 네. 지금 네, 좀 살짝 느낌이. 블라인드 테스트 했으면 마호가니 아니냐고 했을 것 같은 느낌이네요. 근데 소리 되게 좋아요. 좋네요. 네. 네. 핑거 들어볼게요.
출신 로즈우드 같은 그런 시골 출신이래. 굉장히 그 따뜻한 그런 감성을 가지고 있는. 고향이 어디죠? 청주입니다. 청주. 아, 청주. 네. 그렇군요. 청주 뒷산에서 자란 로즈우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어, 진짜 약간 그 로즈우드 색감에 뭐 네. 여러 가지 좀 다른 그런 성질들이 섞여 있네요. 네, 되게 독특해요. 네, 독특합니다. 네. 좋네. 네. 앰프 사운드에서 또 어떻게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어, 이건 밸런스 굉장히 좋습니다. EQ잉을 안 해도 밸런스가 잘 잡혀 있어요. 네. 밑단만 살짝 내려볼까요? 그래, 확실히 약간 목가적인 사운드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네. 막 로즈우드의 엄청 세련되고 기름진 사운드보다는 네, 네 맞아요. 조금 네 좀 더 인간적인 느낌의 그런 로즈우드 사운드를 이게 훨씬 따뜻한데? 어 좋습니다. 로즈우드인데? 네 따뜻하네요.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간만에 등장한 로즈가니죠. 그 로즈가니 네. 오랜만에. 네, 마호가니 성향을 많이 띄고 있는 로즈가니. 확실히 확실히 이 사운드 자체가 약간 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농촌에서 잘한다. 농촌에서 온 것처럼. 왜냐면 핑거 사운드 자체가 조금 더 조금 더 따뜻한 것 같아요. 네네네. 앰프 사운드를 딱 들었을 때 스트로크 사운드보다는 이 핑거 사운드에 더 적합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 목가적인 느낌이 나는 좀 자연적인 정취가 있는 그런 로즈우드 네, 사운드였고요. 그래서 연주곡을 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보면 어떤 느낌일지 네.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어떤 노래 들려줄 건가요? 네, 또 같은 앨범의 네. 네, 타이틀곡인 라틀리에라는 곡. 라틀리에. 네, 뜻이 뭐예요? 그 예술인들의 작업실을 아틀리에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보통 미술을 하시는 분들. 그 아틀리에를 이제 제 작업실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네 작업실은 약간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하고 만든 왈츠풍의 발라드 곡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게 불어인가요? 네. 르 아틀리에가 되는 거예요. 네, 르 아틀리에가 아, 합쳐져서 아틀리에가 아틀리에. 네, 좀 알아 불어. 어떠세요? 사태지. 안 받아줄 거야? 에이 너무한다. 네, 르 아틀리에, 라틀리에 듣고 오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아, 이거 네. 감성 터지네요, 이거. 좋네요. 네. 이 기타가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기타가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심취해서 이렇게 치는 이런 느린 템포의 곡도 정말 매력이 있네요. 네. 성화 씨의 시그니처로 라틀리의 촉촉한 감성의 연주곡 감상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촉촉한 감성에 또 묻어 있는 그 하이 테크닉들이 있어요. 천천히 치는 척 하면서 호르륵 막 이런 거 있죠. 표정 보셨어요? 표정? 표정 맞아요. 있어요. 야, 표정이. 그런 게 묻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역시 아재들은 어쩔 수 없이 기타를 얼굴에 치는 거예요. 아, 꺄! 이거 얼굴에 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멋진 연주곡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시청자 연주표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약간 아재가 되는 그 어떤 그 포인트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뭐 찾을 때 있잖아요. 어디 보자, 시청자 연주표니 막 이런 거 말 뒤에 혼잣말에 막 맞아요. 바이브레이션 들어가고 이러면 이제 아재 된 거예요. 로즈우드가 막 이런 거. 에드론닥 로즈우드 올라갔던 펜더의 PM3 모델. 아하. 342화입니다. 342화에 이것도 새로운 그 닉네임이 등장했는데 저 이분 너무 웃긴 것 같아요. 약간 컨셉을 되게 잘 잡은 게 닉네임이 악플러문이거든요. 악플러문인데 나쁘진 않는데 200만 원이라면 다른 거 삽니다. 한 줄평 펜더는 일렉이나 만들어라. 이 사람 컨셉이 너무 웃긴 것 같아. 좋네, 악플러문. 악플러문 괜찮아. 근데 이 뒤에도 또 악플들이 계속 달려있거든요. 네. 근데 뭔가 되게 집중해서 보게 돼요. 네, 악플러문님 괜찮은 스탠스를 잡으신 것 같아요.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팬더는 일렉이나 만들어라. 야, 이거를 이렇게 과감하게 쓸 수가 있나. 돌직구인데 돌직구. 와, 나 깜짝 놀랐네 진짜. 악플러문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이런 거 좋아해요. 좋아요. 이런 거 좋아해요. 너무 웃긴데. 네, 바로 명음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아, 한 줄평. 네, 이 기타 자체가 그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따뜻함이 조금 더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장인의 손길이 묻어 있는 약간 그 따뜻함이 묻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겨울의 털 장갑 같은 기타라고 드리겠습니다. 네, 한겨울의 털 장갑 같은 기타. 네. 성화군이 아까 이제 말씀했던 게 이제 저기 그 나를 표현한 내 마음을 표현한 또 다른 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하물며 이제 시그니처한 그렇죠. 거두기나 그러지 않을까. 성화 씨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악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정성 들여 만든 정성화 시그니처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네. 그러면 색상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그렇죠. 노란색. 노란색. 부의 상징이죠. 부의 상징. 노란색 부의 상징. 그렇죠. 나는 부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나는 노랗다. 네. 노란색.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부의 상징 오늘 정성화 시그니처까지 이번에 레이쿠드 시리즈 아주 재밌게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자리를 빛내주셔서 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음번에도 기회가 되면 꼭 또 찾아와 주시고요. 네. 네. 그리고 저희들이 뭔가 아재로서 결례가 될 만한 뭐 그런 뭐 말을 했다면은 너그럽게 아유, 받아들여 주시고 그렇죠. 어차피 이제 같이 늙어가는 처지니까 아, 이 모습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그렇진 않을 것 같고 아, 그건 아니다. 아, 더 이쁘게 늙을 거야. 그건 아니다. 더 이쁘게 늙을 것 같아. 이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네. 크기가 달라서 네. 네. 더 네, 앞으로도 네, 멋진 기타리스트로 계속해서 좋은 활동 보여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자리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점수 네. 아, 점수요? 아, 우리 점수 안 줬구나. 점수 안 줬죠. 점수 먼저 하고. 네, 점수 몇 대 몇? 그렇지, 네, 그렇죠? 올라왔죠? 약간 올라왔죠? 소리가 달라. 네, 목가적인 느낌. 네, 좋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양인데다가 소리 자체가 너무 따뜻해서 네, 저는 한 번 더 올라갔습니다. 네, 저도 조금 사운드가 뭐랄까 아주 묘한 매력이 있어서 좋았어요. 네, 오늘 성화 씨 모시고 같이 이렇게 리뷰 쭉 진행해 봤는데요. 앞으로도 멋진 연주 활동 계속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네. 기회 되면 버즈비도 또 찾아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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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뭔가 더더욱 이제 응원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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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있는 레이쿠드 시리즈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성화 씨가 선창을 해주시죠. 어쿠스틱 타임스.